화려한 부채춤과 아름다운 음악 선율, 하늘에서 초롱불이 내려와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킵니다. 주인공 성춘향과 이몽룡의 결혼식 장면입니다. 춘향전을 각색한 전통 뮤지컬 미소가 세 번째 버전으로 관객을 맞이했습니다. 더 아름답게, 더 재미있게, 더 강력하게 하는 그런 마우스의 슬럼을 가지고 이 나무에 임했고요. 방자, 양단이, 그 다음에 이방, 원래 역할을 이 네 분들이 아마 중간에 이 극의 흐름에서 아주 무거운 부분들을 아주 가볍게, 재미있게 미소는 한국의 춤과 사물놀이, 소리 등이 조화를 이룬 우리 전통 뮤지컬로 한류를 찾아 한국에 온 외국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관객이 무대에 나와 직접 우리 전통 놀이를 체험하기도 하고 배우가 관객과 구호를 외치며 한바탕 축제를 벌이기도 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용만 정동극장 이사장도 함께했습니다. 의사결정이 좋은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이사회 잘 꾸려가는 게 제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연도 잘 되고 해서 참 기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 뵙겠어 정말 반갑습니다. 미소는 전통 예술 무대로 출발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난 15년간 4,200여 회의 공연을 통해 72만여 명의 관객을 유치했습니다. 한류 문화 발전 속에 우리 전통 예술이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미소가 그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신문 성미수입니다.